까꿍. 안녕하세요, 치치입니다. 오늘은 밀푀유 나베를 해먹으려고요. 땀 축축 흐르는 이 여름에 얼큰 깔깔하게 먹으러 가볼까요? 넉넉하게 재료를 준비합니다. 마마님이랑도 먹을 거거든요. 대기업의 손맛을 첨가할 겁니다. 재료 손질 시작해봅시다. 추가로 넣어 먹을 재료도 넉넉히 준비해보죠. 더 칼칼하게 먹기 위해 매운 고춧가루를 추가했어요. 뚜뿐하니 맛 좋아요. 치치롭다. 뚜뿐하게 먹고 납작복숭아 후식으로 냠냠했는데 솔직히 실망입니다. 맛이가 없어요. 겉색만 이쁘지. 다시 다시 샤인머스켓으로 히카시맙니다. 머스켓을 먹고 있지만 치치는 거봉을 기다리며 한 달이나 남은 여름이 후딱 지나가길 바랍니다.